이게 규제인가? 방송에 애들이 몰려왔고. 존댓말 봤어! 존댓말! 아니, 기다려. 사건. 이거는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. 너무 화나 일단. 그리고 애초에 나는 올림픽 시작한지도 모르고 있었거든. 이게 신기한 게 이번 올림픽은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쿄 때는 그래도 막 이렇게 톡을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거 떠들썩 해갖고 막 봤는데 이번 개막식은 못 봤거든요. 소식도 한지도 몰랐는데 이게 규제인가? 방송에 애들이 몰려왔고. 존댓말 봤어! 존댓말! 당시에는 이제 내가 방송해야 되는데 방송이랑 관계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짜증을 좀 냈거든요. 야! 방송하더라 씨발! 근데 이제 끝나고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보고 네이버 기사들 몇 개 보니까 형! 할 만하더라고. 이게 애들이 악질이랑 오그로를 끈 게 아니고 개빡칠만 했어. 자, 우선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, 자, 보이시죠? 이거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? 스위치 규정상 성 민족, 차별, 비난, 비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 좀 수위를 약하게 하고 비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개최국이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는 다들 어느 정도 알잖아. 근데 요번에는 좀 내 생각에는 좀 심하지 않았나 싶어.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아니 개새끼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. 물론 할 얘기 많지만은 오해하지 마시고, 내가 올림픽에 관심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국가 다양하게 우르르 실력이 나오는 걸 많이 본 적이 없어. 이번에 쇼트트랙도 그렇고 그때 우리나라 선수 두 분 실격당하셨잖아. 그리고 이제 금메달 땄던 홍바리 분도 실격하셨고, 그리고 스키점프도 엄청 실격했다며. 그러니까 약간 이번에는 기준이 좀 빡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, 근데 이제 또 보면은 특정 어느 국가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좀 묘하게 묘하다 싶은 경향이 있죠?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왜냐면 내가 진짜 어떤 선수인지도 얘기 안 할게. 그냥 초등트랙에서 이렇게 자꾸 밀더만. 밀린 분이 실격됐다길래 민분도 실격 당했겠다 싶었는데 민분은 실격을 안 당했대. 심지어 금메달 따신 분은 우리나라도 아니었잖아. 헝가리 분이었잖아. 우리나라도 아닌데 우리나라처럼 화가 나더라고 그것도. 근데 이제 또 그런 사람도 있어. 가끔 보면은 무슨 올림픽에 그렇게 열을 내니 금메달 니들한테 뭐 돌아오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. 근데 이거는 이제 금메달을 따고 말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취급을 당한다는 게 좀 열받더라고. 나도 크게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데 막상 보니까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야. 맞잖아, 너네 그냥 친구가 나 진짜 배고파서 그냥 1,000원만 줘 이러면 줄 수 있잖아. 근데 친구가 니 1,000원 훔쳐가면 개빡치잖아. 약간 그런 느낌이야. 뺏긴 느낌이야. 막 사람이 원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. 우리가 실수해갖고 못한 거면 아 아쉽네요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,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뭐 약간 조금 불공정하다는 느낌이 받으니까 선수분들이 제일 화날 것 같아. 야 4년이면 너네 수능도 3년 준비해. 고등학교 솔직히 얘기해. 고등학교 3년 놀잖아. 4년 준비하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. 내가 보니까 다른 나라 해설위원들도 어? 이게 왜 실격이죠? 이런 거 되게 많았다며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아한 상황이니까 물론 뭐 착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는 거고, 하지만 이거 오심 아니에요? 따질 수 있는 거 아니야?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? 이런 얘기만 해도 우르르 몰려가고 연예인들한테 막 붙고 이거 찍고 부르고. 이거는 스폰성실에 어긋난다 생각해. 나는 그래서 이건 트위치 규정 때문도 있지만 우리도 그러지 말자는 거야. 일단은 화나는 건 알겠는데 피아 단어 써가면서 욕하고 이러면 3자 입장에서 똑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. 그래서 나는 우리는 예의를 지키자. 나는 그 주의란 말이야.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야 우리 그냥 보이콧 하자. 우리 그냥 남은 경기 다 집어치우자. 야 근데 그게 말이 되니?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. 다른 선수분들은 지금 4년 동안 준비하고 이제 펼치려고 준비 산책하고 계신데 너무 감정에 앞선 생각이야. 그리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다음 경기에도 페널티가 없겠니?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. 좀 공정했으면 좋겠어. 그리고 너네 그 기사 봤어? 이분은 오늘만 봤으나? 아 윗분이 올리신 거야? 아 구국장님이 올리신 거야? 구국장님이 올리신 거라 올라가긴 했는데 국장님이 봤나 보다. 국장님이라 아무로 딴지를 못 걸어갖고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이제 유명해져갖고 국장님이 보고 야 때려! 이렇게 된 거 아닐까. 권력 남용이 좋은데 슈. 일단은 지나간 경기들은 따지고 들어도 메달 못 받는다며. 재경기 못 한다며.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거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남은 경기에서는 좀 나쁜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. 이 정도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은 조금 이제 문제의식이 생길만도 하지 않나?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. 솔직히 까놓고 해서 우리나라만 막 야 이건 아니지! 이러면 솔직히 우리나라만 추한 게 맞아.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. 다른 나라 해설위원도 그렇고 다른 시기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아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올림픽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! 하면은 그거는 좀 이제 문제의식이 가져야 되는 거란 말이야. 남은 경기는 공정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공정함. 우리 선수분들 남은 경기 힘들고 혹독한 상황에서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. 환경이 되게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식단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나 뉴스를 몇 개 봤는데 조금 환경이 그렇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. 다른 올림픽들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서 고생하시는데 파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! 하나 둘